뽀비랑 빠비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흥정꾼 에드머입니다. 제가 요즘 저 도시 생활에 아주 그냥 답답해. 미세먼지도 많고. 그래서 오늘은 그 직원들과 함께 어디 좀 캠핑 그런 스러운 시골 감성 느낄 수 있는 그런 곳 가서 바비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은 왜 이러냐고요? 제가 어릴 때 보이스카우트였거든요. 그때 좀 감성 좀 살려보려고 선사 그럼 가서 고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마늘 먹지 않냐? 구워 먹을 때 양송이 버섯? 네, 감사합니다. 이거 벌집 삼겹살 하면 되겠다. 그지? 그치? 이거 그럼 꽃등심 하나 주세요. 네. 한 팩. 등심? 아, 이거 옷이야? 산서. 여기 혹시 형이 별장이신가요? 땅이 되게 많으시네요. 아주 어릴 때 투자 좀 했어. 손이 왜 이렇게 떨리냐. 아, 여러분 추천과 즐겨찾기 부탁드리고 추천 통해서 큐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풍선 100개 리액션 어떤 거였어요? 100개 리액션? 네. 혓바닥 뽑기. 제가 또 보이스카우트 출신으로서 산사. 아, 이거 까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다 아예 불을 붙이는 거구나. 종이째로 태운다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들어온 거 맞아? 아니, 불 안 들어왔는데? 무서워. 오, 그래. 조심해. 아, 왜? 조심해. 왜 이래? 왜 이러지? 개쫄보들 진짜. 아, 무서웠어. 화염관사기인데? 멋지십니다. 불을 굽는 모습이. 불을 굽는 모습. 고기랑 김치도 있고 버섯도 있고요. 치즈 소세지도 있어. 비주얼. 뭐야 이거. 여기 좀 탔다 근데. 선서! 저는 오늘 이 캠핑장에서 음식물 전혀 남기지 않고 저기 그 뭐야 모든 쓰레기를 깨끗하게 치울 것을 선서 합니다. 그래 씨발 씨. 허접들 같다 우리. 와 완전 미쳤다. 완전 돌았다. 무슨 재밌는 일이라도 있으십니까요? 이건 나 내가 먹어볼게. 요거 자 먹어볼게요. 맛있어. 와 미쳤다. 이게 아까 직화의 다음 부분은 익었고 요게 익었어. 자 이거 드셔보세요. 예스 예스. 살아있지? 와 살아있지. 아니 수세 구우면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수세는 신발을 구워도 맛있어. 그래? 그러면 그거 신발 새로 사줄 테니까 지금 구워서 먹어보자. 죄송합니다. 예스 예스. 자 버섯도 잘 익었습니다. 식사 전 기도하겠습니다. 산사. 이건 사실 지금 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돼요. 오케이, 잘 먹겠습니다. 와. 와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지. 고기에 버섯에 김치. 냠. 고기 확인하고 올게. 고기가 많이 없네. 요즘 이 소세지 맛있더라. 이것도 구워야겠다. 탄사! 완전히 열기로 익혀버리기 그냥. 와 이거지. 이건 캠프파이어네 이 정도면. 파야. 조그만 거 주고. 아 버섯 건강하다. 야 이거 이 소세지 개 맛있어. 이렇게 됐거든요. 안에 뭐 든 거예요? 치즈. 오 먹어. 아니 안 익었네. 아니 안 익었대. 오 국물. 와 버섯 진짜 맛있다. 동현아 안 먹는다며 밥 먹고 와서. 이야 동현아 너 이거 먹으면 눈물 난다. 김치 해가지고. 아 그래도 지금 괜찮겠네. 와. 아 이거 소세지도 맛있다. 아 그래? 야 감동이지 감동. 와 감동이야. 치즈 소세지.
요것이 바로 불행이다. 옛날 보이스카우트 때 생각나세요, 형님? 아우, 옛날에 이제 와 그때 짱이었지. 옛날 보이스카우트 때 기억에 남는 것들은 몇 개가 있는데 난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었던 거는 이제 그 학교 운동장에서 텐트 치고 자는 거 1박 2일로 그거 좀 재밌어요. 근데 되게 그거 재밌고 그리고 잼벌이라고 그 세계 각국에서 스카우트 애들 모이는 거 있어. 전 세계요? 어, 나라? 전 세계. 어. 그것도 되게 재밌었는데 그때 어떤 애가 팬티에 뛰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 대원들이 고생했던 에, 그런 기억도 나고요. 그리고 나 스카우트 할 때 나 해외여행을 많이 갔었어. 일본도 갔었고 중국도 갔었고 서울이라 갈라. 활동을 생각보다 많이 했네. 우리 엄청 활동 많이 하는 스카우트였어. 엄만스. 엄만스? 엄청 활동 많이 하는 스카우트. 맛이 괜찮나요, 얘들아? 아, 네, 좋습니다. 완전 좋은. 금방 동난다. 아, 막 건강해져요. 1, 2, 3 됐습니다. 아, 뭐야? 흘려서. 아, 이거 진짜 맛있겠다. 먹어. 안 돼요. 음주운전 하면 안 되죠. 하긴, 그럼 나한테 잡히지. 네, 그쪽이에요 지금. 거의 음주운전자들의 공공의 적이라고 해야 되나? 하지만 이걸 아셔야 돼. 음주운전자는 그냥 모두의 공공의 적이라는 것을. 스카우트에서 배운 정신이지 이게. 여러분들 보이스카우트 가면 이렇게 정신머리가 딱 바뀌었어. 정신머리. 자, 다음은 소고기 갈게요. 아까 먹었던 건 돼지고기. 다 계속 삼겹살이었어. 소고기처럼 부드럽지. 소고기처럼 쫀득하고 소고기처럼 부드럽지. 오, 빛깔 보세요 여러분. 대박입니다. 보지 마소. 이게 진짜 소다. 아, 살아있네 동현아. 진짜 맛있어 보여. 와, 야, 맛있다. 오, 편하다. 와. 확실히 부드럽긴 부드럽다. 와. 와, 이거 개맛이야. 기절할 뻔했어. 마지막 훈제스. 응. 간호만 싹 해주고. 어, 소금 뿌리는 거 보소. 와, 이게 진짜 맛있어, 소고기. 이제 먹을까? 와. 어, 삼겹살과 이것을 동시에 먹는다면? 맛이 없을 것 같은데? 마늘도 잘 구워졌어요. 냠. 어우, 마늘이 달다, 야. 야? 반말을 해? 너 네 새끼냐? 똥수야. 네, 형님. 냠. 아, 이게 근데 여기 좀 문제점이 있어. 내가 그 훈연하려고 했잖아. 네. 연기가 안 나. 아. 내일 와서 확인해보면 다 이거 있을걸? 어, 김치 어? 맛있지? 이거 내가 집에서 담가온 비비고 김치야. 냠. 살아있네, 동현아. 맛있습니다. 고기가 맛있다. 시험 무슨 재밌는 일이라도 있으십니까요? 무슨 맛있는 고기라도 있으십니까요? 넌 말을 못하겠네. 뭔 말을 못하겠습니까요, 형님? 동수야, 무슨 찍을 것 더 남은 건 없습니까요? 잼벌이 그 홍명상 그게 잼벌이 홍명상 해야 됩니까요, 동수님? 아우트로 대신 나온다. 아우트로 나와야 됩니까요, 형님? 선, 서.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또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스카우트 옷 입고 옛날 추억 회상하면서 또 캠핑장에서 고기를 구워 먹어봤는데 와... 가끔 이렇게 나와가지고 고기 먹는 것도 그 고깃집에서 구워 먹는 거랑 또 차원이 다른 맛이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산, 사, 오늘 아우트로는 다른 장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대한민국 대표 스카우트 에드먼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귀 뻔했어.